네롱TV의 네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산도 아니고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캠핑장으로 오늘 캠핑을 나와봤습니다. 제가 오늘 캠핑장은 처음인데요. 전에 한번 근처에 왔다가 지나가다가 한번 보게 됐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 번쯤은 캠핑장에 와보고 싶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는 데크도 엄청 많이 있고 뭐 카라반이나 뭐 오토캠핑, 뭐 이글루, 글램핑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캠핑장이에요. 이거는 보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캠핑장인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지금 4시가 넘었고요. 일단 텐트를 먼저 치고 일단 뭘 먹어야 할 것 같아. 일단 텐트부터 치도록 할게요. 술 짜잔잔 종류별로 다 가지고 온 것 같아요. 소주랑 레몬에 타먹을 토닉워터 카스랑 그리고 진짜 먹고 싶었다 막걸리.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전에다가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네. 막걸리부터 마셔야겠다. 아 좋다. 저 오늘 치팅데이라서 오늘 드디어 2주 만에 술을 마십니다. 2주 만에 마셔요. 오늘 먹고 이제 또 내일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도록 할게요. 너무 어려운데. 알았어.
힘들어. 일단 오토캠핑장의 장점은 일단 하나도 불안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. 백패킹 다닐 때하고는 너무 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샤워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파라솔도 빌려줬어요. 예약료도 15,000원밖에 안 했어요. 저렴한 가격에 장박을 해도 좋을 것 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. 아 불안하네. 아 불안해 오늘도. 나 진짜 떨어지면 울 거야. 항정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가위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통째로 먹어야 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다 진짜로. 짠. 오자마자 텐트 치고 나서 맥주 한 캔을 마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마시기도 해서 알딸딸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술이 또 깼습니다. 또 맛있게 먹어줘야죠. 오늘 먹을 술은 진짜 많거든요.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은 치팅데이니까. 이거? 짠, 한 입에. 짠. 엊그제 백패킹 갔을 때와 달리 너무 지금 평온한 것 같아요. 짐도 막 바리바리 챙겨오고 차에서 바로 짐만 꺼내면 되니까 고생을 안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한데 제가. 여러분 저 고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안 그래요? 누룽지를 집에 가지고 왔거든요. 누룽지가 특이하게 생겼어요. 현미 누룽지인데 뜯어보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압축이 되어 있네요. 넌 빠글빠글 끓네. 먹고 좀 소화시켜야 될 것 같아. 맛있다.
동네 놀이터 와서 동네 공원 와서 하는 캠핑. 무서운데. 될까? 우와! 망했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뒤집어, 뒤집어, 뒤집어. 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이대로 이렇게 해야겠다. 정리 다 마무리했고요. 저는 오늘 여기서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, 다음 영상에서 봬요.